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상태들을 보니 1학기 때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7장은 원래 복습을 심각하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7장부터 좀 다시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7장 강의 자료를 다시 올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해봅시다. 자, 뭐, 3장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특별한 게 없었고, 여기 사실 OPMF 관련된 얘기가 있긴 한데, OPMF는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루지 않아. OPMF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종속 전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갔었죠. 자, 종속 전원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이 있고, 뭐, 좀더 세분화해서 따지면 이와 같이 총 4개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VC, VS라고 하면 자, 볼테이지 컨트롤드 볼테이지 소스인데 일단 종속 전압원인데 자, 종속 전압원이 자, 여기 있는데 얘가 이 값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요 V1이라는 값에 뮤라고 하는 게인 혹은 이득 값을 곱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뮤 그리고 V1 그러니까 V1이라는 값이 이 회로의 어딘가에 있는 값이고 그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전압 주변에 있는 전압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압원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제 CCVS인데 자, current 그러니까 여기 C가 이제 전류, current를 얘기해요.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인데 그래서 전압원이라는 거는 동일하고 그 전압원이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R이라고 하는 이득 값에 I1이라고 하는 전류 값, 주변 어딘가에 소자에 흐르는 전류 값에 R 값을 곱해서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붙여요. 마찬가지로 VC, VS, 아, VCCS, 그다음에 CCCS 같은 경우에 전압에 의해서, 주변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원. 그리고 주변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류원 이런 식으로 결정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프로젝터 켜줄까? 그게 낫겠어? 자, 다음으로 이제 4장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슈퍼포지션, 이제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건데, 자, 중첩의 원리에서는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쓸수 있는 가정이 있었죠. 자,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소자들이 선형적인 소자들이고, 그리고 선형성을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형 회로인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형 회로라고 하면은 여기 쓰인 것처럼 자, 입력과 출력이 선형 또는 정비례 관계에 있는 회로, 직선 형태로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관계식을 썼을 때 직선 형태로 표현되면 우리가 선형 회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 비례성과 가산성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압원 혹은 전류원이 하나 이상 있을 때 여러 개의 어떤 에너지원이 있을 때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세 번째 에너지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너지원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후에 그 결과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원이 함께 있는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게 중첩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중첩의 원리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 계속 쓰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1차 미분회로, 2차 미분회로를 풀 때, 1차 미분회로에 혹은 2차 미분회로에 여러 개의 에너지원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에너지원에 또 다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 그거의 합을 구해서 문제의 전체적인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다루게 될 거고, 그때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노드. 해석법, 그리고 노드 전압을 구하는 것.
과 관련된 얘기가 여기 쓰여져 있는데 좀잘 보면 될것 같고, 지난 시간에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자, V12라고 하게 되면, 자, 2라고 하는 점에서의 점이 기준이고, 2라는 위치에서 1이라는 위치에 있는 곳을 바라봤을 때의 전압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V1-V2가 우리가 결국은 V12와 같은 값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회로 안에 특정 부분에 혹은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 위치에 이와 같이 그라운드를 잡아줘서 저 위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V2, 3이라고 한다면 3의 위치에서 봤을 때 2의 값인데, V3의 값을 우리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값이 결국은 뭐랑 같아져요? V2와 같아지죠.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레퍼런스를 잘 잡아주면 회로 해석이 좀더 쉬워지더라 라는 얘기도 할수 있겠죠. 자, 노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어떤 법칙, 원리가 노드 해석법이었어요. 이해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제 노드 해석법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단일 노드, 동일 노드가 어디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겠죠. 자, 지금 이 경우에 여기도 노드고, 여기도 노드. 그러니까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노드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노드가 될수 있고, 여기도 노드가 될수 있는데,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상적인 도선만 존재하고 소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노드들은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는 하나의 노드로 볼수 있지. 단, 여기는 지금 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는 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두 노드는 합할 수 없어. 대신에 여기는 우리가 아무 소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여기 있는 노드와 이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지금 여기 그라운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퍼런스 그라운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아래쪽도 지금 요 위치의 전압 값이 그대로 다 유지되는 동일 노드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같은 노드들을 합쳐주면 좀더 해석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드 해석법이라고 하게 되면 그 노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노드니까 마디니까 그 마디로 들어가는 전류, 다시 말하면 KCL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를 우리가 1번 노드, 여기를 2번 노드라고 했을 때 1번 노드와 2번 노드에서의 KCL에 의한 관계식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자, 들어가는 전류 있고 지금 여기 나가는 전류, 여기 나가는 전류 총두개 나간 전류가 있네요. 그렇죠? 이 노드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나가는 거두 개. 그래서 IG1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전류, 그다음에 I1 더하기 I2라고 하는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KCL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뭐 이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IG1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 1의 값이니까 그냥 들어가는 방향으로 써주면 되고, 나머지들은 구해줘야 되지. 지금 보면은 자, I1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전류이기 때문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겠죠. 수동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좀 잡아주면 편하다고 했죠. 자,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 V1, 아래쪽에서의 노드 전압 얼마? 0.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메가 법칙을 써서 R1분의 V1을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I1에 대한 값이에요. 자, 그러면 I2를 봅시다. I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수동부 규정이 만족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 전압에서 오른쪽 전압을 뺀게이둘 사이의 전압의 차지. 그러니까 R2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주는 거야. V1에서 V2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주고, 그다음 어떻게 해? 오메가 법칙 써서 R2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쓰여지게 되고, 저게 I2라고 하는 전류의 값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노드로 봅시다. 여기 두 번째 노드가 있고, 뭐 V2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치고, 자, 나가는 전류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들어오는 전류 하나.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전류 하나,
는 나간 전류 두 개의 합과 같다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각각 구해봅시다. 지금 IG2라고 하는 거는 그냥 IG2가 되면 되죠. 그래서 IG2는 자 I2-I3가 되는 건데 자 이것과 이것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뭐 복습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왼쪽에서 오른 그러니까 I2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전류이고 V1, V2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으면 되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V1에서 V2를 빼고 R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I3라고 하는 거는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했을 때 아래쪽은 0이고 위쪽은 V2니까 V2에서 0을 뺀 후에 우리가 R3로 나눠주면 이와 같은 전류 값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자,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뭐,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있었지? 크라멀 법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었어요. 기억이 다 나지? 그치? 자, 지금 이와 같은 식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메셔널시스 쓰죠? 자, 메셔널시스는 loop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는 게 메셔널시스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의 loop이 있죠, 지금. 두 개의 loop이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맨 바깥쪽, 그러니까 surface라고 하게 되는데 맨 바깥쪽 loop만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여기 1번 노드, 아니 1번 메쉬, 2번 메쉬가 있다고 치고 자, 전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전류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가급적이면 수동부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소자들을 좀 해석하면 좋겠어요.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전압 강화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전압 상승이 하나 있는 거죠. KVL을 적용하게 되면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수 있으니까 자, 전압 상승 VG1, 전압 강화 자. R1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여기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있으니까, I1 곱하기 R1을 하게 되면, 전압 강화에, 지금 저 I1이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이 I1을 써야 되는데. 이 I1은 잠깐 무시하고, 요 I1을 써야 돼요. Small I1에 그 Capital R1을 곱하게 되면, 여기 R1이라고 하는, R1이라고 하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자, 여기 R3 같은 경우는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이 경우는 R3에 흐르는 전류는 왼쪽 메쉬 커런트와 오른쪽 메쉬 커런트가 모두 다 합해진 전류를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았다라고 하면 자, I1에서 I2를 뺐을 때의 수동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는 전류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눠 쓰긴 했는데, 자, R3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도 계산을 해주면, 여기, 요 위치에서의,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의 전압 강하량을 계산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연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메쉬 봅시다. 두 번째 메쉬는, 자,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그 전류의 값을 small I2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자두두개다 전압 강하 아니, 전압 강하죠. 자 여기는 지금 그냥 뭐 바꿔도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전압 상승이 되는 거지.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또 보게 되면 자 R2 곱하기 I2라고 하는 전압 강하가 있고 거기에 VG2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있고 전압 상승은 지금 전압 상승을 봐야 되니까 I2에서 I1을 뺀 상태로 봐야겠죠? 전압 상승된 전압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봐야 되고 그때의 전압 상승은 R3 곱하기 I2-I1으로 보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 중에 굳이 이렇게 수동부 규정 위배되게 하지 말고 수동부 규정 만족하게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모두 다 어떻게 돼? 전압 강화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과연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온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러면, 자, 뭐, VG2라고 하는 거는 뭐 전압 강화 정해져 있는 거고, 자, R2의 I2도 전압 강화 정해져 있는 거고, 다음. 자, 지금 어떻게 돼? I2라고 하는, 그렇지. I2라고 하는 전류에서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를 뺐을 때 승부조정을 만족하는 게 되죠. 그래서 R3의 I2-I1 equal 0. 자, 지금 보면은 얘랑 동일하고, 얘랑 동일하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게 얘랑인데,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I1-I2로 바뀌게 되고, 결국 같은 결과지. 그렇죠? 그래서, 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헷갈리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행렬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우리가 풀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가우스 속옥법, 그다음에 역행렬 구하는 거, 그리고 크라멜 법칙을 쓰면 되는데 잊어버렸지. 너무 당당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자, 크라멜 법칙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슬라이드는 빼놨지. 거기 쳐다보다 안 나와. 크라멜 법칙. 자, 얘를 가지고 크라멜 법칙을 써보겠다. 어떻게 하면 돼? 자, 봅시다. 그래서 내 슬라이드엔 들어있어. 자, 크라멜 법칙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2학기 때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봅시다. 자, 보면은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 디터미넌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삼각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 A, B, C, D라고 하는 2x2짜리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양옆을 맞게 되면 저게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AD-BC라고 하는 것이 이 행렬의 행렬식에 해당돼요. 2차원 행렬일 때. 자, 그러면 이제 3차원 행렬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4x4까지 계산하지는 않을 거고, 가끔 가다 3x3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3x3까지는 좀 보자는 거예요. 3x3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요 A에 이렇게 네 개, E, F, H, I. 그다음에 여기 있는 B에 얘랑 예. 그래서 이 부분은 B가 있고 T, E, G, F, I. 그리고 여기 C에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행렬식의 형태로 표현된 거죠. 행렬식을 계산해서 써주게 되면 3x3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자, 행렬식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됐다라고 보고, 자, 연습은 여기 있는데, 요거 우리 1학기 때 했던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1학기 강의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면은 요거 다시 줄게. 자, 1학기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 지금 요 계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렬식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니까 행렬식은 이렇게 구했다라고 치고 해봅시다. 자, 크라멜 법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2x2짜리랑 3x3짜리를 같이 볼 텐데, 자, 2x2짜리 지금 방정식이 주어졌고, 이거를 우리가 행렬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A, B, C, D의 X, Y 그리고 E, F라고 하게 되면 자, 일단 뭐 이거는 조건이 이래요. A라고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행렬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만족한다, 이거를 쓸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의심 없이 쓸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면 돼. 일단은 뭐 그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어나기가 지금 내 수업에서 적어도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쓸수 있는 걸줄 거니까 그냥 일단 의심하지 않고 쓰면 되는데, 다른 수업에서는 혹시 경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의심 없이 쓰면 되는. 자, 그러면, 자, X라고 하는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라멀 법칙을 구하게 되면, 자, 일단,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것이 AD-BC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A, B, C, D의 형태인데, 자, 지금 여기 X가 곱해져 있는 게 여기는 A와 여기는 C가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가 곱해져 있는 부분에 있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요 변수들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자, EFBD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고, 자, Y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Y가 곱해져 있는 변수들을 제외하고 여기 있는 얘와 얘를 써주면 돼. 그래서 AC와 EF.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자, X 그리고 Y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크라마의 법칙이었어요. 조연이 기억나? 자, 3x3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러니까 행렬식을 구하는데 2x2짜리랑 3x3짜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과정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자, X가 붙어 있는 경우가 ADG. 그래서 여기 ADG에 BEH, 그 다음에 CFI 이렇게 되어 있고 XYG에 JKL이에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자, X의 변수에 해당되는 여기 있는 ADG 대신에 여기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물론 분모에는 요 전체 3x3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구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나서 자, 요 형태가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Y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금 요 위치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G에 해당되는 거는 이 위치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X, Y, G에 대한 값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아, 이게 세 번째 방법. 그다음에 이제 역행렬 구하는 거, 그다음에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해서 뭐 적당한 수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자,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합시다. 없어요? 이거 앞에 무슨 수업이었어? 수업 있었어? 없었어? 첫 수업이야? 아니, 너는 조용히 하고. 지금 2학년 때 디공 듣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 자,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지쳐 있어? 그냥 수업이 그냥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럼. 자, 우리 5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저항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저항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저항 외에 이제 수동 소자들이 두개더 있었죠. 그래서 커패시터와 인덕터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여기 내용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저항은 에너지 소모만 하는 수동 소자인 반면에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조금 다른 어떤 성질을 갖는 수동 소자였어요. 그래서 뭐이 내부적인 어떤 뭐 얘기 전기장 뭐 자기장에 의해서 뭐 동작 에너지를 뭐 수집한다 뭐 그런 얘기는 뭐잘 모르더라도 일단 뭘 알아야 돼?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직렬, 병렬, 합성하는 과정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의 어떤 에너지 뭐 전류 아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 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커패시턴스 상수 곱하기 D T분의 DV로 이제 정의가 됐었어요.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 자, 그래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야? 여기 있는 전압 혹은 전류의 값이 상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얘가 결국은 전압의 시간에 대한 미분 값인 건데 저 V 값이, 그러니까 저기 포함되어 있는 V 값이 상수라고 한다면 저 미분 값이 0이 되겠지.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전류가 0의 값을 갖는다. 전압은 걸려 있지만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회로를 볼수 있어요? 개방 회로를 볼수 있지. 그렇지? 끊어져 있는 회로. 그래서 자,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우리가 커패시터는 끊어져 있는 회로로 본다라고 했었고 대신에 인덕터는 전압값이 0, 그러니까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0으로 될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단락 회로로 본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중요하게 외워야 될 거, 자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요 관계식, 커패시터에서의 저 관계식,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요 관계식
반드시 좀 외워야 돼요. 자, 2학기 때도 계속 나올 그런 관계식이에요. 자, 뭐 1학기 기말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문제 자체에 식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외웁시다. 자, 그리고 지금 요 경우에 좀더 얘기를 하면, 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의 d라고 하는 조건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t0 그리고 0부터 t까지에 대한 조건으로 나눠 쓰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결국 뭐예요? 자, v0라고 하는 초기 값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저장 에너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자, 초기 저장 에너지를 갖다가 쓰고 나머지 적분식만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얘기 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전압과 전하는 연속이다. 커패시터에서는, 자, 우리가 이 커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관성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관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에너지를 내부에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러니까 커패시터를 제외한 그 주변에 혹은 외부에 있는 회로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전압값이 바뀐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커패시터가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주변에서의 전압값을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걸 전기적인 관성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 초기 조건이라는 거를 이용할 때뭐 t 제로 마이너스 값은 뭐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 순간적으로 전압값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주고 문제풀이에 응용을 했었어요. 자, 기억이 났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커패시탄스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저항의 병렬 연결된 저항의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 역수의 합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합, 그러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우리가 취급해서 합성 커패시턴스 상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면은 VT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L 곱하기 D팀의 DI라고 하는 관계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고, 자, 그래서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뭐가 0이 돼요? 전압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소자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상적인 도선, 그렇죠? 저항이 0인 도선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단락 회로로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거고, 자, 전류와 전압 간의 관계는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자, 이거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부터 t0까지, 그러니까 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0 마이너스부터 t0까지, 그리고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관을 나눠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것이 우리가 측정하기 시작한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값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고, 자, 합성 인덕턴스 상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 상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고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항의 병렬 연결과 동일하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미분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챕터는 내가 요 자료가 예전 책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챕터 표시는 좀 달라요.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책 기준으로는 이제 7장에 해당되는 게, 자,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회로에 대한 얘기죠. 자, 요거는 일단 뭐 조금 더 자세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 1차 미분 회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요런 내용은 이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회로가 1차 미분 회로이냐 하면, 1차 회로, 그러니까 1차 회로냐라고 하면,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대한 식을 세웠을 때그식 자체가 1차 미분,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항이 1차 미분항인 식으로 표현되면 그 1차 미분 회로라고 하고, 자, 저항을 포함하고 인덕터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저항과 커패시터를 포함하든지 이렇게 포함된 RL 회로, RC 회로인 경우가 1차 미분 회로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1차 미분 회로를 우리가 다룰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지. 여기 있는 것처럼 무전원 RC, RL 회로 혹은 그리고 그러니까 전원이 있는 RC 혹은 RL 회로가 있었어요.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로가 어떻게 동작을 한다? 도현아? 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로가 꺼져 있지 않고 동작을 하는 이유는 뭐지? 전원이 없는데도 회로가 돌아가. 원래 전원이 없으면 회로가 꺼져야 되잖아요. 전류와 전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예.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서 자, 전원이 없는 회로임에도 불구하고 동작할 수 있는 거는 자, 이 회로 안에 지금 보면은 여기는 RC 회로잖아요. R이 아니라 C에 해당되는 커패시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초기 값에 의해서 이 회로가 동작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로 동작하는 회로의 응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유응답. 혹은 여기 Natural Response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응답이 더 있었죠. 강제응답이라는 게 있었고, 강제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의 전압원이나 전류원과 같이 강제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응답을 강제함수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어떻게 왜 헷갈리냐면 자,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회로의 어떤 뭐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체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써 나타내지거든요. 자, 지금 이 회로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원이 없지만 전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전원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 회로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답이 고유응답. 그쵸? 외부에서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냥 발생되는 게 강제응답이에요.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합쳐야 이 전체에 대한 에너지, 전체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런데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뭐지? 그뭐 이렇게 전압원이 1, 전압원 2, 그다음에 뭐 전압원 3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이 회로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강제응답 성분하고 다 별도로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에너지원,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에너지원에서 만들어내는 강제응답과 고유응답 구하고 2번 에너지원에 의해서 생성되는 강제응답 고유응답 구하고 초기 저장된 에너지에 의한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더라. 라고 한 얘기가 있었지. 이게 말 그대로 전체, 진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강제응답과 고유응답만 구했다 그래서 전체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원을 다 고려해야 되더라라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또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어서. 자, 일단 이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무전원 RC 회로예요. 그리고 이 회로가 동작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커패시터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위쪽에 지금 노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드 그러니까 이 위쪽 노드와 아래쪽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V라고 봤어. 그러면 이 노드 전압이 V가 되겠죠? 자, 노드 전압 V로 잡고 지금 노드에서 다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시다. 그럼 KCL을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를 놓을 수 있고
지금 여기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게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리고 R분의 V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값이에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 그러면 자, 이게 나가는 전류의 합이 되는 거고 그 값이 0이다로 놓고 풀면은 우리가 일단 회로에 대한 방정식은 세웠죠. 자, 그러면 이제 회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회로 해석을 잘한 다음에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이든 2차 미분 방정식이든 약속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맞추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앞에 붙어 있던 C값을 C값으로 양변해서 같이 변형을 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풀이가 원래 이제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제 공업수학 지금 배우죠? 공업수학 보면 이제 조만간 얘기 나올, 아직은 안 나왔겠구나. 뭐 이제 일주일 된 거잖아. 아직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공업수학에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정석적인 풀이인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회로가 어떤 응답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시험 고유해가 되는 거고, 강제응답에 대해서는 시험 강제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정형화된 형태의 고유응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이거 이후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었고, 정석적인 풀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변수 분리법이라는 거를 써서 풀게 돼요. 그러면 보면은, 자, V에 대한 것과 지금 시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그러니까 양변으로 나누었죠. 이게 이제 변수 분리법에 대한 거고, 자, 이거를 쭉쭉쭉쭉쭉 풀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T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exponential의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 플러스 K의 형태로 돼요. 그러면, 자, 여기, 그러니까 지수 함수에 이제 플러스를 연결된 건 우리가 곱의 형태를 쓸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exponential k의 형태가 되는데, exponential k도 어차피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의 상수 k로 바꿨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미 복습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게 되면 rc라고 하는 게 시 상수에 해당되는 거였죠. 저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RC라고 하는 게 시상수에 해당되는 거고,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이 그래프가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 느리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내 주는 게 시상수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R, L회로에서는 우리가 L분의 R로서 이제 쓸수 있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일단 요 형태. 자, 여기 K가 있고, 여기 K 있고, 그다음에 exponential 있고, 여기 exponential 있고, 그다음에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여기 T가 있고, T가 있고, 자, S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RC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형태대로 고유응답이 항상 나오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값을, 그러니까 VT라고 하는 거를 이걸로 정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S값이라고 하는 이 S값을 구하고자 할때 쓰는 게 우리가 뭐였어? 특성 방정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론 이제 1차 함수에서는,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저 S라고 하는 것이 뭐그 근의 특성을 나타내 주진 않지만, 2차 미분 방정식을, 2차 회로로 갔을 때는 저 근의 형태에 따라서 저게 뭐두 개의 실근, 뭐두 개의 허근, 아니면 중근의 형태를 갖냐에 따라서 뭐그 어떤 응답의 형태가 달라졌었지. 과도응답이냐, 임계응답이냐, 뭐 갑자기 얘기할 건데 부족제동이 있었고, 뭐 과제동이 있었고, 임계제동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에 들어가서 얘기할 거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S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S 값 구하고 나면 뭘할수 있어? 뭘 해야 돼? K 값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K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였어요? 쓰는 조건이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을 우리가 정해줬었어요.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하나의 초기 조건만 있으면 됐었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측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T 이퀄 0이다 라고 하면은 T 이퀄 0에서의 어떤 뭐 V 값 혹은 I 값을 알고 혹은 구해서 이 K 값을 정해주면 되고, 만약에 뭐 T 이퀄 T0에서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T0에서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K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고유응답을 다 구하는 과정이 됐었죠. 자, 요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보면은, 자, 시상수. 타우, 시상수를 우리가 타우라고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R 곱하기, R과 C의 곱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시상수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러면 시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전체 회로에서 합성 저항 하나로 만들어주고, 합성 커패시턴스 하나로 만들어줬을 때, 그렇게 그두 개의 값을 곱한 것이 시상수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타우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우리가 이 형태를 외워서 문제를 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책은 저 형태를 외워서 풀기는 해.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초기값 곱하기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RC분의 1t, 혹은 마이너스 타우분의 1t로 표현을 해서 풀기도 해요. 근데,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외워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난 학기에 계속 연습했던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요 고유 응답의 어떤 시험 고유해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했었고 뒤에서 좀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R, L 회로의 경우에는 I0라고 하는 초기 값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로 쓰게 되면 자, 시상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L로 그리고 R 곱하기 C로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 지금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가 있을 때, 원래 초기의 저장, 초기 값에서 여기 36.8%가 남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약 73%가 없어질 때까지의, 아니, 63%가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한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상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시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뭘까? 그러면 시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빠르게 변한다, 느리게 변한다. 성빈아? 자, 1대1이야. 하나, 김아? 그렇지, 느리게 변하는 거지. 자, 시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인 익스포넨셜 함수의 이 지금 이런 감소하는 패턴이라고 봤을 때, 감소가 되게 느리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봐.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63%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면 이 타우 값이, 시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63%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리게 변하겠지. 그렇죠? 이 값이 작을수록 더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0.5일 때 1일 때 2일 때예요. 확실히 타우 값이 2일 때 그래프 기울기라고 하면 표현하면 그렇지. 변화율이 좀 완만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시상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 회로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물리학이든 뭐 어떤 뭐 전자기학이든 다 공통적으로 쓰는 얘기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같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시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저항값과 하나의 커피스턴스 상수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게 적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DC 스테디 스테이트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에 대한 풀이는 따로 진행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시상수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요두 개는 이제 직렬 연결이니까 역수의 합으로써 하나의 커피선 상수를 구해주면 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얘와 얘도 합성 저항을 구해주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두 개의 저항은 자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던 부분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 배웠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됐던 부분인데 자 마주보는 노드가 있고 지금 하나 둘세 개에 대한 어떤 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요 소자들이 서로 평행이동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요 저항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커패시터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얘와 얘의 합성 저항을 우리가 병렬 연결. 그러니까 물론 요두 개는 직렬 연결이고 얘와 얘네들은 서로 병렬 연결 형태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직렬 연결이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역수의 합으로써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타우라고 하는 시상수가 저렇게 구해지더라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자, 시간에 대한 상수이기, 아니, 시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게 초단위로 나와요. 자, 이거는 굳이 여기서 더안 해도 될것 같고, 자, 이것도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전원, 무전원, RL 회로에 대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RL 회로에서는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자, KVL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하, 여기도 전압 강하.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를 가지고 풀게 되는 거고, 지금 전류 I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R 곱하기 I를 한게 여기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량. 그리고 인덕터에서 전압 강하량은 L 곱하기 DT분의 DR로 풀면 되지. 그리고 나머지 계산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한번 같이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이 어떤 해의 형태가 I0 곱하기 Exponential -L분의 RT 요거 되는데, 우리가 아까 경험적으로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형태의 고유응답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해당되는 게 S, 그다음에 T를 해당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고유응답을 구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시험 고유해라고 한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자, 요거를 같이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항이 2옴이고 인덕터가 1헨리짜리 두개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전원이 없죠.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그때의 미분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한 미분방정식과 같은 게 당에 나와야겠지. L 곱하기 DT분의 DI는 L 곱하기 DT분의 DI 플러스 R 곱하기 I는 0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요 값들을 각각 대입해 줄 건데, 자, 이렇게 구한 후에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맞춰주자 그랬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근데 2차 미분방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최고차 미분항의 계수를 1로 맞췄을 때, 뭐, 비감쇄 고유진동수와 그 감쇄비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DT분의 DI 플러스 L분의 R 곱하기 I 이퀄 0. 그래서 자, 거기에 1과 2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의 형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강제 함수는 없으니까 강제 응답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고유 응답을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류 I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Exponential ST다라고 해서 푸는 게 원래 또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이고, 나중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다 생략하고, 한번 미분된 거에는 S 써주고, 두번 미분되어 있으면 S 제곱 써주고, 그리고 미분되어 있지 않은 것에는 그냥 앞에 있는 상수만 갖다 쓰고, equal 0. 그래서 S equal 마이너스 2다. 라는 거를 구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연습하고 난 다음에 했던 접근 방법이고, 그냥 원래 접근 방법은 자, 해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봅시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S equal minus 2가 나온지를 한번 봅시다. 자, 얘를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K 곱하기, 아니, K부터 쓰면 안 되겠구나. S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 ST. 그러니까 여기 한번 미분한 거에 대한 결과죠. 거기에 더하기 두 배의 k 곱하기 exponential st가 돼요. 이거 equal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s 플러스 2로 묶어지고 거기에 k 곱하기 exponential st equal 0이다.
이게 0이 되려면, 일단 얘는 0이 될 수가 없지. 그치? 얘가 0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제 공업석에서 아마 자세한 해석법을, 그러니까 프리법을 배울 거예요. 뭐 특수해가 있고 일반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해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K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 특수해에 해당돼요. 그러면 S equal minus E. 다시 말하면 S plus E가 0이 되는 경우가 일반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S가 마이너스 E 값을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K 곱하기 exponential minus ET에 해당되는 거고, 자, K 값을 구해줘야 돼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초기 값을 알아야 돼. 그럼 보면은, 자, 여기 initial current IT 0 equal 3A. 라고 되어 있고 T0라고 하는 게 10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T equal 10일 때이 값이 3이었단 얘기야. 그러면 지금 여기 I니까 여기에 10초를 대입하고 T 대신 10을 대입하고 그게 3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아? 유진이 따라왔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K 값이 3 곱하기 exponential 20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 K 값까지 대입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요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푸는 게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뭐 저거는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게 2차 미분법 정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어요. 간이 스텝 함수 UT라는 거를 배웠었죠. 자, 언제 우리가 이걸 썼었어요? 스위치를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모든 시스템들을 이렇게 함수식으로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시스템은 결국 이제 함수, 어떤 수학적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할 거예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신형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또 함수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아예 우리가 어떤 유닛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스위치를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닛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괄호, 그러니까 UT라고 우리가 쓰게 되고요. 괄호 안에, 그러니까 괄호 안에 지금 여긴 t밖에 없는데, t만 t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크냐를 가지고 우리가 값을 정해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1. 그게 단위 계단 함수.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계단은 이제 하나의 계단인 건데, 그 계단의 높이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냥 UT, 단위 스텝 함수라고 하면 단위라는 게 1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가 1인 계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높이가 1인 계단이야. 그리고 괄호 안에 T밖에 없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을 때와 T가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도록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0,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단위 스텝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항상 0이, 아니, 항상 1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이 아닌 경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값이 없어졌냐? 지워졌나 보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크기가 V인, 아니, 높이가 V인 우리가 계단을 만들려면 V 곱하기 UT를 하면 돼요. 물론 여기 우리가 다른 걸쓸 수도 있는데 UT로 쓸수 있는 이유는 지금 계단이 0에서 생겼죠. 그렇죠? 0의 값에 생겼기 때문에 V 곱하기 UT를 하게 되면 자, 모든 조건은 동일한데 뭐만 달라져? 계단의 높이만 달라져요. 그리고 이 계단의 위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시간적인 위치를. 그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time shifted unit step 펑션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언제 0보다 작고 언제 0보다 큰지를 보면 돼요. 자, t-t0가 0보다 작은 경우와 t-t0가 0보다 큰 경우를 나누어서 위에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0,
그리고 이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이다라고 하면은 t가 t0보다 작거나 t가 t0보다 크거나를 나누어서 이거 이때 0, 이때 1이 되는 거지. 자, t 값이 t0보다 t0가 여기 있고 t0보다 작은 위치에선 0의 값을 t0보다 지금 여기 큰 위치에서는 1의 값을 갖는 계단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t0에서의 어떤 스위치 동작에 대한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VUT라고 하는 요게 결국은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전원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원의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죠.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는 V만큼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외부 전원이 연결되었다고 보면 되지. 그게 마치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와 똑같아요. 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t 이퀄 0일 때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은 t 이퀄 0일 때이 스위치가 이 위치에 있다가 이 위치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스위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가 연결된 회로고 얘는 지금 연결되지 않았어. 저 전원은 우리가 쓰지 않는 전원이고 연결된 회로를 보면은 전압이 없어요. 자, 전압원이 없어요. 그래서 0의 값을 갖게 되겠지. 근데 t 이퀄 0일 때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때 전압 V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저렇게 스위치를 가지고 표현할 때도 있겠지만 왼쪽과 같이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어떤 지난 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얘기인 건데 이 펄스 형태의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다 잊어버렸구나. 책이랑 똑같이 냈잖아. 내가 그때 여기서 낸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냈었잖아. 왜 나는 기억하고 너네들은 기억 못하냐? 자, 그러면 이때 봅시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유닛 스텝 펑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펄스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1 곱하기 UT라는 것이 이와 같은 계단을 만들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 펄스 형태야. 그러면 그리고 저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뒤쪽에 있는 얘를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얘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빠져야 되는 거는 요 T0 위치에서 계단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1 곱하기 U의 T-T0.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돼? 물론 이제 얘는 펄스 형태로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더해진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지 말고 더하기로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원래 지금 이거는 이게 있고 거기에 이만큼이 더해지면 되겠죠? 이게 더해지면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UT가 있고 그게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 거기에 T0 위치에서 1만큼 더 더해지면 되잖아요. 더하기 1 곱하기 U의 T-T0를 하게 되면, 자, T가 T0까지 위치, 그러니까 T 이퀄 0까지는 0의 값을 유지하다가, T0에서 T0까지는 2의 값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얘까지 더해져서 총 3의 값을 유지하는 계단 형태가 된다. 자, 요게 지금 나랑 할 때는 그렇게 자주 나오거나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신원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를 생각해서 조금 자세히 좀 봐도록 합시다. 자, 특이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얘기한 거고 자, 원리는 똑같아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냐 크냐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도 마이너스 t가 0보다 작은 경우는 0이고,
마이너스 t가 0보다 큰 경우는 1인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t가 0보다 큰 경우에 0의 값, t가 0보다 작은 경우에 1의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단 형태가 아니라 내려오는 계단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요거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그냥 한번 갖고 와봤던 얘기고, 자, 델타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닛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지털 공학에서 그 샘플링을 할때 우리가 얘기를, 언급을 살짝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자,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일 때 무한대의 값을 갖게 되는, 그리고 이 넓이가, 물론 이제 이게 선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구했을 때 넓이가 1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제 뭐 이산 시간인 경우와 이제 연속 시간인 경우로 나눠질 텐데, 그거는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 쉬프트가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2라고 하면은 t 플러스 2의 값이 0이 되는 t 값에서 이 델타 펑션이 그한 점에서만 값을 갖거든. 그래서 t 콜 마이너스 2일 때만 값을 갖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t 콜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는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샘플링에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샘플링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만 값을 갖고 나머지 위치들에서는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내가 원본 데이터에다가 요런 델타 펑션들을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이 존재하는 위치에서의 값만 나오고 나머지 값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샘플링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넘어갑시다. 뭐 유닛 램 펑션 있고, 나중에 보면 뭐 파라볼라 펑션 있고 뭐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신음 시스템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아까 초반에 했던 얘기예요. 자, 어떤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알렉산더 책에는 사실 얘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 좀 약간 까다로워. 그러니까 어떤 과도기적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종 응답을 구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지난 몇 년간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써 우리가 전체응답을 구하자.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요거는 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전원이 여러 개,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중첩의 원리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을 V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응답 V는 자,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으로써 나타난다. 그리고 자, 고유 응답은 이와 같이 뭐 시험 고유해의 형태로 풀면 되고, 그다음에 강제 응답은 지금 요게 이제 표현이 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강제 응답은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도입해서 문제를 풀었었어요. 자, 시험 강제해는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1학기 때는 강제 함수가 직류 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 함수가 항상 상수 형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1학기 때는 강제 함수가 사인, 코사인 함수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직류 전원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 값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새로 바뀐 교재 기준으로는 이제 8장에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을 좀 외워줘야 될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알렉산더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강제 함수가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푸느냐? 자,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주는데, 이것을 시험 강제해를 상수 A로 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1학기 기준이고 직류 전원 장치만 썼다라고 가정했을 때, 2학기 때 우리가 교류 전원 장치를 쓸 거고, 교류 전원 장치를 쓸 때는 교류 전원 장치의 함수 값이 사인 혹은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 상수 A 혹은 뭐 적당한 어떤 그 시험 강제해의 형태를 우리가 정하면 되고, 그 값을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A 값을 혹은 뭐 정해 주어진 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고유해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있었고, 시험 고유해를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S,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에 근 S를 구한 후에, 그리고 자, 고유해와 강제의 합을 구한 후에 주어진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 K를 아니, 전체 응답을 구한 결과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더 풀어서 놨는데, 자,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VF라고 했을 때, 아니, 강제해를 VF라고 했을 때그 시험 강제해를 A라고 한다면 요 값을 앞에서 구한 뭐 혹은 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이제 1차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게 되는데, 자, 1차 미분 방정식이든 2차 미분 방정식이든 시험 강제해를 대입하는 강제 응답을 구할 때는 요 강제 응답 부분이 우리가 일부러 0으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고유 응답을 구할 때에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미분 방정식의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S 값을 구해주고, 여기 위쪽에서는 A 값을 구해주고 나면, 자, 지금 여기 일반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고, 아직 K 값이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초기 조건 혹은 우리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그 초기 값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K 값을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완전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더라. 도현이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머신이 없겠다. 뭐 하루 굶어도 돼. 건강하잖아. 자,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일단 이게 또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 예제를 최대한 빠르게 풀고, 예,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집중. 자, 지금 보면은 여기 T콜 0에서 스위치가 지금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화살표 방향이 열리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으면 저 스위치가 T콜 0에서 열리는 거야. 그러면 T보다 작은 경우에는 저 스위치는 어떻게 돼 있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인덕터는 어떻게 될까? 단락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는 단락, 그다음에 커패시터는 개방.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쪽으로는 지금 0이라고 하는 전위차가 형성되어 있는 게 직류 정상 상태이고 단락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혹은 T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회로를 다시 그려놓은 거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상적인 도선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건 이해돼요? 이해돼?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I1이라는 전류가 있잖아.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사실 이 전류가 이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도 갈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상적인 도선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 회로 입장에서는 가다가 이상적인 도선이 있고 저항이 있는 도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할때 어떻게 하겠어? 다 이상적인 도선 쪽으로 가요. 왼쪽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회로에서 넘어올 때다 이쪽으로 들어가. 그래서 얘네 둘은
그냥 연결은 되어 있는데 거의 독립적으로 동작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IL이라고 하는 것이 I 더하기 I1. 이거는 뭐 사실 여기 요 노드에 들어간 전류, 나간 전류를 따라서 나온 KCL에 대한 결과고, 그리고 그 값이 지금 보면은 I라고 하는 전류가 12옴, 2옴짜리 저항에 의해서 형성되는 전류, 6암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오른쪽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16볼트를 4로 나눈 4암페어 전류가 돼서 15미나 10암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T equal 0 마이너스 일 때까지의 전류 IL을 구했어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되겠어? 초기 조건이 되겠지. 주어진 초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t가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t가 0 플러스인 경우, 이거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스위치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는 없어지는 거고, 남는 게 뭐예요? 12V, 2옴, 1H짜리 인덕터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전원이 있는 RL 회로로 연결돼요. 자, 전원이 있는 RL 회로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 KVL을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 지금 I와 IL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두 개의 값을 같다고 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전압, 여기는 강하로 보고, 얘는 상승으로 보면, 자, 전압 상승 12V, 전압 강하 DT분의 DI 곱하기 여기 이제 1H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보면 되고, 2 곱하기 I, 그거 보면 되죠. IL과 I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IL과 I를 그냥 뭐 구분하지 않고 그냥 I로 썼어요. 자, 여기 있는 이 KVL을 보면 최고차 미분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건 없고, 먼저 해야 될게 뭐겠어? 강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 응답을 구하고, 그다음에 고유 응답을 구하면 돼요. 자, 시험 강제를 도입할 건데, 여기 지금 강제 함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류 전원이기 때문에 상수 형태로 도면 좀 되겠지? 그래서 시험 강제해 A로 놓고 그 A 값을 여기 있는 요식에 대입해서 한번 미분하면 0이고 뭐 여기에 두번두배 곱하고 그거 12가 되면 되니까 2 암페어 이퀄 12가 나오게 되는 아니 2 A가 12가 나오게 되는 A가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험 고유해를 구해야 되는 아니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시험 고유해를 쓰기 위해서 K 곱하기 Exponential ST를 쓸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요,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0으로 바뀌었고, 얘를 대입하는데,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미분하면 S를 그냥 쓰고, 그냥 미분하지 않았을 때는 상수 곱해주면 되죠. 아니, 상수만 그대로 써주면 되죠. S 플러스 E 이퀄 0이라고 하는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 안 그러면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미분하고 곱해주고 그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S 값을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S 값까지 구했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식이 되겠죠? 그쵸? 앞에서 구했던 강제응답, 그다음에 여기서 구한 고유응답. 그리고 나서 우리가 K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어디냐? 초기 조건. 잠깐만. 여기. IL이라고 하는 초기 조건, 10이라고 하는 값을 쓰면 되죠. 그래서, 자,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한 연속성이 있고, 커패시터는 전압에 대한 연속성이 있었죠. 자, 전류에 대한 연속성을 조건으로 쓸수 있고, IL의 0 마이너스 값은 IL의 0 플러스 값과 같다. 그 값이, 자, 10이다. 그럼 여기다가 제로에 대한 값을 넣으면 얘가 1로 바뀌고 6 더하기 K가 10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K는 4.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문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됐나 보다. 자, 여기까지 질문.